TV. 웹제대 대표 온라인 MMORPG 뮤 온라인이 시즌 11 파트 2 업데이트 이후 주요 지표가 크게 상승하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. 어떤 내용인지 함께 만나보시죠. 뮤 온라인은 우리나라 MMORPG의 1세대로 출시된 지 14년이 넘은 장소 온라인 게임인데요. 웹젠의 대표 IP로 자리 잡으며 후속작 뮤 오리진도 좋은 반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이러한 뮤 온라인은 최근 신규 서버인 유토피아에 다수 신규 컨텐츠가 포함된 시즌 11 파트 2의 업데이트 후 약 6년 만에 1주간 최고 매출 기록을 경신했다고 하는데요. 시즌 11 파트 2 사전 예약 이벤트 시작 일주일 만에 약 5만 명의 사전 등록 회원을 모집하는 등 많은 관심을 받으며 일찌감치 돌풍을 예고했다고 하네요. 신규 서버 유토피아를 추가하고 특수 옵션을 가진 일반, 레어 펜타그램을 새롭게 선보이는 한편 캐릭터의 외형을 감상할 수 있는 주민 기능과 캐릭터의 사냥 기록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는 등 대규모 컨텐츠 개편을 완료해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해 뮤 온라인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유토피아 서버 내 컨텐츠를 함께 만들어가는 이벤트와 유튜브 등 인터넷 동영상과 실시간으로 게이머들과 소통하며 만족도를 높여왔던 실시간 고객센터 2호점의 운영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유저들의 큰 호응을 불러일으킨 것 같다고 답변했습니다. 출시된 지 14년이 지났지만 언제나 새로움을 추구하며 다채로운 모습으로 다가가는 뮤 온라인. 역시 사랑받는 게임은 뭐가 달라도 다른 것 같습니다. 헝그리의 TV!